down. Damn true. Mr. 사생팬님, 5개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을 함께해준 팬님 덕분에 지금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요. 아니 목장. 닉네임에 비해서 너무 의젓한 닉네임 맥저 사생팬. 저의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구 유학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상식에 사삭이지 마. 한번 해볼까요? 아 데이브도 다이브와 한번 빠져볼까요? 완전 엉덩인 줄 알았어. 근데 뭐 엔딩 크레딧 같은 게 시작에서 미리 보여주네. 끝. 지금까지 데이브 더 다이버. 코브라? 휴가 중이었다고요? 조밥이 어딨다는 거죠? 서두르지 말아요. 여기 좀 둘러보세요. 짱구군. 엄청나게 큰 블루홀이에요. 다 똑같은데 목소리가.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거대 블루홀은 들어갈 때마다 지형과 생태가 변하는 신비한 특징이 있어요. 엄청난 사업 기회 아니겠나? 혹시 거대 블루홀에 후리를 빠뜨리고 싶은 적은 없었나요? 취업 사기 당한 건가 약간? 와... 수중 나이프를 연습해보도록 하지. 가 가까이 가가지고 칼로 샥샥샥샥. 이래도 되나 물속에서? 작살도 써야 돼? 근데 코브라 아저씨 왜 이렇게 핫저씨야? 왠지 좀 심상치 않아. 사기꾼이라 그런가? 작살. 오. 어머머 무서워. 뭐가 잡힌 거지? 이게 손맛? 얘기를 해보지. 내 친한 친구 중에 한동안 읍계를 뜨나 있던 초밥 요리사가 한 명 있다네. 말투도 딱딱하고 괴팍한 성격이지만 실력 하나는 세계 최고지. 남일이 선생님 아니야? 뜬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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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레스토랑이구나. 아야 반초. 얘가 그 요리사야? 겨우 시간 맞춰 마무리되었어. 오, 맹구야. 원래 짱구랑 맹구가 제일 친한 거 알죠? 맨날 극장판 가면은 짱구가 친구들이 다 싸우고 막 이랬을 때 맹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면 맹구는 항상 현자처럼 이렇게 해봐 그래서 해결책을 주는. 뭐야? 어머, 페어페? 자연재해야? 어머머머머. 꼬라지가 이러는데 오픈을 해야 된대. 그런 컨셉이라고 하면 되지. 콘크리트 카페도 있는데. 일곱 마리 더 잡아오시오. 근데 이 게임 되게 한국 게임이라는 거를 미리 알고 해서 그런가? 한국 게임 같아. 물고기들이 왜 날 피하지? 해파리는 위험한 거겠지?
어! 힘싸움도 해야 돼? 힘들어서 못하겠다. 오케이. 어, 얘는 그냥 잡히네? 물고기들이 알아서 살이네? 야, 떴다, 떴다. 일곱 마리 다 잡았다. 해졌어. 와, 40cm라고?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그렇게 큰 물고기인지 몰랐네? 어, 얘는 되게 쉬운 애였는데도 이게 여섯 조각이나 나오네? 렛츠고! 어? 어딜 가는 거요? 어? 나도 일해야 돼? 재료 수급도 하고 일도 해야 돼? 아니 제가 하면 되잖아 홀은. 내가 재료 수급, 제가 홀 돌고, 너가 요리하고. 이거 완전 그거네.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시간 잡아먹는 좀 게임이야.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멍하니 영원히 메뉴나 추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새끼 봐라! 싸가지! 녹차 따르는 법? 와, 이런 것도 있네? 이러시지 마싸! 배가 많이 고팠나봐. 어, 멀어. 맛은 있나봐. 아, 음료 따르기. 오케이 오케이. 어, 솔드아웃이네 벌써? 야, 첫날인데 장사가 아주 잘 되는구만. 아, 좀 가까이 좀 앉아라. 멀리 떨어져가지고. 너 아싸야? 어, 끝났어? 오, 44달러. 어, 여기 고등어 한 마리 있는데요? 팔딱팔딱. 팔딱팔딱. 고등어 한 마리 팔딱팔딱팔딱팔딱. 응? 택배에서 한가 봐. 어? 어? 쿠툴루가 있네. 저렇게 엄청난 걸 보여주고. 다음날. 어, 얘는 유리야, 유리? 아저씨가 블루홀에서 다이빙 한다는 사람인가요? 핫저씨를 기대했는데. 엘리라고 해요. 대학원에서 생물학을 연구하고 있죠. 저의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을 함께해준 햄튜브 덕분에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답니다. 무웃 가사리랑 붉은 불가사리를 좀 구해줘요. 두 개씩 갖다줘요. 미역을 이렇게 얻을 수 있네? 어, 얘 진짜 크네? 아, 아, 힘이 부족해서 안 돼. 배주름 짬치. 어, 얘는 빨간 색깔 떠 있는 거 보니까 독 있는 애인가 봐. 재워. 어, 어떡해, 어떡해.
죽었네? 근데 나 지금 산소도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 나가야겠다. 뱀질 뻔했잖아요. 무언가에 불안을 느껴서 공격성을 띄는 걸지도 모르겠대. 총? 왜 틱톡에 그 영상 있잖아요. 낚시하고 막 엄청 큰 게 잡혔는데 오웨이 이러면서 갑자기 총 꺼내가지고 땅땅땅! 그게 실화였다니. 더프? 훈이야? 코브라씨 오랜만이네요. 옆에 있는 푸짐한 자는 누구죠? 훈이야! 나 짱구야! 야! 총 내놔! 뭐야 저건? 넥슨 광고인가요? 아까랑 또 다르네? 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열심히 만들었대? 힘드네요. 인스타나 해야겠다. 쫄깃쫄깃한 옷. 근데 오징어 눈알이 달린 건 좀 아직도 생각나네. 또 가봐야지. 상장을 받았어. 아 근데 이런 컨셉 스시집 나도 좀 가보고 싶어. 되게 꽉 막힌 사장님. 근데 너무 꽉 막히면 또 안 돼. 사람들 시끌벅적하고 막 사진 찍고 그런 거는 뭐라고 하지 않고 사장님만의 음식 철학이 있어야 돼. 아니 유물을 무슨 식탁에다가 올려놓고 밥을 먹어? 글렌? 그 지갑 잃어버린 글렌? 그 틱톡에 글렌 리? 라는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나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헤이 글렌 내가 네 지갑 주웠어. 이 영상 보면 연락줘. 근데 댓글에 글렌 리 본인 아이디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내 지갑을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나 글렌이야. 그리고 거기 밑에 댓글 또 다른 댓글에 글렌 리 맘 해가지고 어 우리 아들 지갑을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나한테 DM 줘. 또 다른 댓글엔 글렌 리 리얼 글렌 리 막 해가지고 신분 도용은 심각한 범죄야. 내 지갑 빨리 돌려주길 바래. 또 밑에 다른 듯 글렌리의 할아버지 막 해가지고 이 지갑 내가 나한테 주면은 내가 글렌한테 전해줄게. 또 글렌리의 강아지 왈왈왈 우리 글렌의 지갑 찾아줘서 고마워 막 이런 거 막 쓴 틱톡 있잖아. 그 글렌 아니야?